책상 여러 가지 부등식 이제 마지막 시간이네요. 그 7강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조건. 아 이게 고1 수학에서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제일 어려운 거. 그 고2 고3들도 진짜 못하는 거. 아무리 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1들이 이거를 잘하면 대단한 학생이다. 자. 실근의 조건은 우리가 옛날에 배웠는데 이제 2차 방정식이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실근을 갖는다, 뭐 허근을 갖는다라는 거는 우리가 판별식만 따지면 되잖아. 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면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 거고, 0이면 중근 갖는 거고, 0 이상이면 실근 갖는 거고, 0보다 작으면 허근 갖는 거죠. 그래서 실근 갖냐 안 갖냐는 다 판별식으로 이거 하나만 결정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약간 좀더 디테일하게 업그레이드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기는 갖는데 그 실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까지 구하라. 그러면 일단은 두, 그러니까 이게 양수란 말이 들어갔으면 다 실근인 거야. 왜냐하면 실수는 양수, 음수, 영으로 이루어져 있거든. 그러니까 두 근이 모두 양수라는 말은 실근을 갖는다는 소리. 그러니까 당연히 판별식이 0 이상이야. 근데 여기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했으면 이 등호는 빠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조건을, 이것만 만족한다고 두 양수근을 갖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건 실근만 갖는 거지, 그게 양수인지 음수인지까지는 판단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두 근이 모두 양수이려면 두 근의 합인 마이너스 a분의 b도 양수여야 돼. 왜냐면 양수끼리 더하면 양수니까.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인 a분의 c도 양수여야 돼. 왜냐면 양수끼리 곱하면 양수니까. 그래서 두 근이 양수냐, 두 근이 음수냐는 판별식만 따지면 안 되고 또 근과 계수의 관계까지 따져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 수학에서 이 2차가 중요하고 2차에서는 판별식과 근과 계수 관계를 굉장히 많이 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근이 음수인 것도 역시 같은 조건인 거죠. 음수라는 것도 실근을 갖는 거니까 당연히 판별식이 0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근의 합인 마이너스 a분의 b가, 근데 둘다 음수니까 이게 음수여야 되겠지. 두 근의 곱인 a분의 c가 둘다 음수니까 곱하면 양수죠. 이거 당연한 거야. 이게 당연한 거. 자, 근데 이제 마지막 내용. 그럼 서로 다른 부의 근을 가질 때는 언제냐? 서로 다른. 그러니까 하나가 양수근이고 한 근이 양수근이고 한 근이 음수근을 가지려면 어떤 조건만 따지면 되냐면, 얘는 조건 이렇게 세개 따져야 되잖아. 얘네는 둘다 양수거나 둘다 음수일 때. 근데 서로 다른 부, 그러니까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일 때는 두 근의 곱만 따지면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두 근의 곱인 이제 뭐 a분의 c지. 그러니까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면 당연히 둘이 곱하면 음수니까 당연히 이거는 따져야 되겠죠. 근데 이거를 따지는 순간 얘는 자동 성립이에요. 왜 그러냐면 판별식이라는 게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 근데 제곱했으니까 얘는 0 이상이야. 근데 a와 c를 나눈 게 음수면, a와 c를 나눈 게 음수면 ac 곱한 것도 음수니까 이게 음수고, 음수 곱하면 양수죠. 그러니까 이것도 양수고 양수니까 끝내는 이게 자동으로 양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서로 다른 부의 근을 가질 땐 이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두 근의 합은 양수와 음수를 더해서 이게 양수일지 음수일지는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못 따지는 거고. 그래서 서로 다른 부의 근을 가질 때는 두 근의 곱인 a분의 c가 음수만 만족하면 된다라는 것만 따지면 된다. 그래서 요세 가지를 잘 기억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좀 쉬워. 그래도 양수근, 음수근은 우리가 다 쓰던 거니까. 근데 실근의 위치는 굉장히 난이도가 있어요. 실근의 위치는 함수를 좀 써야 돼. 함수. 그래서 만만치가 않다. 실근의 위치는. 그래서 실근의 위치는 좀 문제를 풀면서 좀 보여줄게요. 이거 뭐 봐도 뭔 소리인지 잘 모를 거야, 여러분. 근데 이것도 역시 실근의 위치는 뭐냐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뭐 1보다 크다, 뭐 3보다 크다, 어떤 특정 숫자보다 작다 크다를 나타낼 때 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이게 글로만 보면 조금 좀 난이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 풀면서 이건 보여줄게요. 그래서 고1 수학에서 이게 가장 애들이 못하는 거, 실근의 위치.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거 계산까지 하면 좀 너무 오래 걸려서 그 접근 방법만 볼게요. 두 근이 모두 양수를 가져야 된다. 아, 그러면 판별식이 서로 다른 말은 없잖아요. 0 이상인 거 따지고, 그 다음에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죠. 둘다 양수니까 이게 당연히 양수여야 되고, 세 번째, 두 근의 곱인 a분의 c. 둘다 양수니까 이게 당연히 양수여야 되죠. 뭐, 이것을 이세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k의 범위를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k라는
수직선을 그어서 뭐 얘네 셋의 막 이렇게 범위를 공통인 걸 잡아야 되는 거지. 오케이? 두근이 음수인 것도 뭐 얘랑 똑같다. 근데 이게 쉬워. 3번이 차라리. 3번은 서로 다른 부의 근을 가지려면 두근의 곱인 a분의 c만 이것만 따지면 돼. 서로 다른 부의. 그래서 두근의 곱이 a. 그러니까 이게 하나 양수 음수니까 당연히 음수여야 되겠죠. 이것만 따지면 된다. 간단하죠, 생각보다. 그래서 짜잘한 계산까지는 뭐 이렇게 있는데 뭐 한번 해봅시다. 실근의 위치가 고난도다. 자, 근데 이거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보여줄게요. 자,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두근이 모두 1보다 커야 된대. 근데 이제 내가 저번에 설명했는데 이게 고등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실근 개념과 함수의 x절편은 서로 같은 개념이라고 했죠. 이유는 굉장히 간단하죠. 왜냐하면 x절편 구하려면 y 더 머너니까 0 넣으니까 0 넣는 순간 이게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함수에서 x절편이 어떤 함수 x절편이 1이고 3이다.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은 1과 3이 되는 거죠. 1과 3.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굉장히 중요한 내용. 그러니까 이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고등수학에서.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1보다 크다라는 건 이거를 그래프화하면 이거를 2차 함수라고 봤을 때 2차 함수의 x절편이 1보다 모두 오른쪽에 있다는 뜻이죠. 이 x절편. 그러니까 이런 모양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요걸 fx라고 잡았을 때 그러니까 왜냐면 x절편이 방정식의 근 개념인데 이 근이 1보다 커야 되니까 오른쪽에 있어야 돼. 그럼 여기서 이제 뭘 따지면 되냐? 일단은 그래도 두 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b제곱 뭐 마이너스 4ac. 두 번째는 이 함수의 왼쪽에 있다 보니까 이 함수에다가 1을 집어넣는 y값. 그러니까 f1인 거죠. f1이 이 위에 있죠. 당연히 양수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따져야 돼. 세 번째가 어려운데 세 번째 조건 또뭘 따져야 되냐면 얘네 둘의 중점이 여기잖아요. 이제 축이라고 하죠. 축. 축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예요.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마이너스 a분의 b. 그러니까 요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2a분의 b예요. 그러니까 여기 위치가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 그게 1의 오른쪽에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가 1의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이세 조건을 따져야 돼요. 그래서 근의 위치가 왜 어렵냐면 판별식도 따져야 되고 그 다음에 함수값도 따져야 되고 축의 위치까지 따져서 이세 조건을 만족하는 K의 범위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A의 범위. 그래서 좀 고난도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계산들은 이제 다 부등식 계산이 되는 거죠. 1차 아니면 2차. 그리고 얘다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니까 연립부등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좀 종합적이죠, 스타일이. 좀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 방법. 실근의 위치는 상당히 고난도다. 요거 이제 해보고 안 되면 설명 좀 질문하세요.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실근의 위치 좀 고난도 파트. 이번에는 두 근이 0과 2 사이래. 0과 2 사이.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좀 빨리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함수의 x절편이 근이라고 했죠. 여기 알파, 베타. 근데 이두 개가 모두 0과 2 사이에 있다는 거죠. 이런 모양. 그치? 그러면은 이제 또 어떻게 되냐. 얘는 일단은 그래도 두근 가져야 되니까 역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이거 따져야 되고 두 번째 요걸 fx라고 봤을 때이 fx에다가 이게 fx인 거지. 이게 fx. fx에다가 0 넣은 값이 위에 있죠. 양수죠. 그 다음에 f2 값도 양수죠. 아까랑 거의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 축의 위치가 아까도 말했듯이 이 축의 위치가 마이너스 2a분의 b예요. 아까 유도했지. 그게 0에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세 조건을 만족시키는 m의 범위로 구하면 된다. 그러니까 계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실제 해보면. 파이팅. 선생님 계산까지 하면 너무 오래 걸리고 늘어져서 이렇게 접근 방법만 보여줄게요. 아, 이렇게 해서 이제 실근의 위치를 다 했는데 실근의 위치 중에 조금 없는 게 있어가지고 하나 조금 더 보여줄게요. 요거 약간 이 2차 방정식의 두근 사이에 2가 있대. 그러면은 뭐 이런 모양이거든.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이제 절편이라고 같다고 했죠. 여기 안에 2가 있대. 근데 이 실근의 위치 문제 중에서 이두 근, 또는 x절편 사이에 어떤 숫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는
아까처럼 판별식이나 아까처럼 뭐 여러 가지 조건을 안 따져도 돼요. 그냥 여기가 E면 여기가 F2 값이잖아요. 여기 Y 값이. 그냥 F2 값이 음수다만 따지면 땡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판별식이나 축의 위치 이런 거를 안 따져도 돼. 그래서 두근 사이에 뭔가 숫자가 있는 모양일 때가 제일 좋아요. 이거 그냥 함수값만 따지면 땡이에요. 좋죠? 아, 그래서 실근의 위치는 좀 고난도라서 이 강의만 들어도 좀 모를 수가 있어요. 문제 풀면 또 실제는 조금 조건이 좀더 세련되어 있으니까, 혹시 풀다가 모르면 질문하세요. 그 정규 시간에. 그래서 요렇게 해서, 부등식까지 다 했고, 그러니까 수학에서 기본인 방정식 부등식에 대해서 이제 다 끝난 거죠. 계산 기본. 그리고 이제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도형의 방정식.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 잘하면 굉장히 쉽고 못하면 굉장히 어려운 파트예요. 이 극과 극의 성격을 갖는 도형의 방정식 다음 시간부터 해볼게요.